텐션 미래로 세계로 미래로 세계로 안녕하세요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미래로 세계로 네 이제 안 해? 아니 여기 여러분들이 해주시잖아 아 대인님 저 한번 인사해줘요 민팡님 안녕하세요 매번 인사를 강요하시네요 다람쥐님, 뭉킴님, 아. 카나카나님, 오은영님, 거니킴님, 무릎팔동사님 온유님, 노란맛 나는 호박 고구마님, ESC보이님, 대자완님, 예예님, 협님, GSS님, 민트초코 드세요님, 정영곤님, 알렛님, 장혜진님, 창모킴님, 까만벨쿠키님, 아리송이님, 웅님, 허우님. 허우님은 아이디 바꾸셔야겠는데. 허우. 테리님, 쯩이님, 센서우님, 이꿀꿀님. 감사합니다. 네, JJ님. 반갑습니다. 네, 중력 가속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타운오네요. 대정원님. 101회.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101회, 좀 남다른데요? 네, 101회죠. 네, 최정현님. 네. 저희가 그리고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네,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네. 할까 말까를. 정희철님, 코코님, 진지하게 나눴었는데. 네.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아 이거 비 맞은 게 아니라 네. 이 티가 원래 이래요. 이게 멋있죠. 이거 멋있죠. 이게 더 멋있죠. 이게 더 멋있죠. 이거 두 개가. 아. 어. 아 이것도 나오는 거구나. 네. 아, 오케이. 저도 이거 있어요. 아, 겹칠까 봐 안 입었구나. 아니, 주말에 입고 빨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나온다네요. 네. 아무튼 타운오네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 신곡 소개 오늘 네. 해 보고 제돈재산도 하고 네. 허프데이가 준비한 레이블 소식 네. 오늘 레이블 소식 완전 대박 소식이 하나 있다는데 기대해 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타운 네. 발표한 민준기 네. 그리고 피처링을 참여한 제이슨 리 네. 그리고 스윙스. 대신 아이. 네 스윙스 네. 진짜 스윙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Looking for attention 해주세요. 네. 첫 곡은 그, 화제, 네. 그, 젊은 피. 네. 뭘 또 얼마나 화제길래. 아니, 화제의 젊은 피, 그, 저걸 들었잖아요. 네. 그, 뉴진스의. 네네네네. 피믹스를 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스윙숭 생숭하대. 재즈 음악계의 젊은 네. 피가 네. 이제 첫 앨범을 내서 지금. 재즈계가. 재즈 아이비요? 재즈계가 그, 흔들리고 있는데. 네. 도미 앤 JD 백이라는 천재 뮤지션들이 앨범을 발표했어요. 나타이라는 앨범. 오늘 소개팅 했는데 2차 안 가고 이거 보러 왔다고. 소개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소개팅 얘기는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너가 오늘 소개팅 저녁에 잡혔어 갑자기. 네. 네. 다음 주에 누가 너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소개팅을 시켜준 거야. 나 얘 알아. 너 소개팅 시켜줄게. 쟤도 너 만나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녁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너가 첫 만남이고 평소에도 좋아했고 하니까 좀 급하게 가기 싫어서 오늘 저녁만 딱 먹고 저 오늘 방송해야 돼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만 간단히 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진짜 괜찮은 바가 있는데 딱 한 잔만 하고 가자고 근데 한 잔 하고 가면은 타운에 못 올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여자분이 진짜 오늘 이거 한 잔 안 하면 저기 애프터 신청 안 한다고 근데 한 잔 하면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애프터 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일단 저는 화요일에 네 소개팅 안 합니다 네 도미 앤 JD 백의 문 피처링 허비 앤 코 듣겠습니다 네. 어, 좋은데요, 이거. 재즈의 미래. 오늘 오늘 날씨랑 딱 어울리는데요? 네. 이거 이 앨범 진짜 좋아요. Not Tight이라는 앨범이고. 아, 이거 하게 이거. 네, 한번 치고 아, 쳐봐 살살. 치고 이렇게. 해 줘 한 번만. 하고 싶어. 아, 영화 봤는데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나 해 보고 싶어 가지고.
네, Not Tide이라는 앨범이고 앨범 전체적으로 너무 좋고 그 지금 많은 매체에서 네. 앞다퉈서 소개를 하고 있으며 네. 드럼 소리가 좋다 그랬는데 이 드럼 치는 친구가 JD 백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앤더슨 박이 약간 네. 좋아서 미쳐서 막 엄청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앞다투어서 소개한다는데 힙합엘리랑 힙합 플레이어에서는 소개 안 하던데. 아 곧 소개할 겁니다. 재규 선생님이 재영이 좋아서 박재영인 이름만 박재영인 사람을 소개팅했대. 대박. 대박. 헤? 재영 효과네. 네. 여러분들 그 한번 100회 그 공개 방송을 네. 하고 나니까 많은 네. 분들의 그 닉네임이 네. 눈에 더 들어오죠. 네. 실제로 그그그 네. 그 모습과 네. 이제 매치가 되면서 더 재밌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얼굴 보면은 아 저번에 네. 뵀던 분이지 할 텐데 네네. 너무 많이 저 누구야 누구야 해가지고 네. 또 당분간 안 보면 또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뉴 잭 스윙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아 다람쥐님도 기억에 남고 아 애프터만 오신 분도 있구나. 네. 말 못 거신 분도 저 얼굴을 있다고. 기억을 확실히는 못 하는데 아 얼굴은 기억해요. 다음에 보면 아 봤던 분이지 근데 이렇게 매치를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ESC 과장님도 오셨대. ESC 보이님은 맨유 네. 팬이라 맨유 팬이고 축구 저지 입으신 분이라서 아 그분이 맞아 저분이 97번 8강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제가 마음의 상처. 네 다음 노래 네. 듣겠습니다. 제 생일이 지난주 8월 4일이었는데요 8월 4일에 네. 유라가 싱글 정글 바이크를 냈습니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봤어요? 네. 유라 이번 뮤직비디오가 네? 그 처음에는 좀 익숙한 느낌들의 약간 네. 뭔가 그 뭐 박사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뒤로 가면 점점 또 특이한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항상 그 비주얼에 있어서 네. 뭔가 엄청난 그 고민과 네. 그 도전과 네. 그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러면은 네. 그래서 멋있고 좋았다. 네. 유라 요번 노래 같은 경우는 네. 정글 바이크 같은 경우는 네. 좀 굳이 이제 음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네. 어떤 장르로 분류를 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쭤봐도 될까요? 락이라고 생각해요. 네. 큰 범주의 네. 락이고 유라님이 네. 뭐 어떤 음악을 한다 이걸 제가 정의 네.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계속 그 소개하는 입장에선 얘기할 네. 수 있죠. 네, 락 음악에 굉장히 애착이 있으시고 네. 락 음악을 또 밴드 음악 밴드 사운드에 네.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연 직캠 떴길래 봤거든요. 네. 공연도 멋있더라고요. 좀 더 이제 완성형 선수가 네. 아, 맞아. 준님 말씀대로 3D를 좀, 네. 좀 기존에 쓰는 방식이 아닌 네. 좀 더 재밌는 방식을 좀 저는 어떻게 감독이랑 논의를 했길래 저렇게 나왔을까? 생각한 것만큼 나왔을까? 혹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을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길래 요게 나온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안경 물어봤다, 안경. 봤습니다. 안경도 얘기. 안경이요? 안경 왜요? 여기 써 있는데 크롬하츠라고. 네. 다음 곡도 되게 그 화제의 곡인데요. 네. 얼마나 화제했네요? 화제 세 번 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지난주에 제가 네. 그 비욘세 음반을 제가 소개를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냐면 왜요? 그 바로 잘릴까 봐. 아, 방송에서. 그러니까 비욘세 음반이 지금 그 르네상스라는 음반이 엄청 민호이가 DJ 재용 생일 축하용이라고. 오, 고맙습니다. 민호이. 생일 지난주였는데. 그래도 뭐 고마워요. 네, 네 민호이. 그 얘기 나온 김에 저희 또 그 재용이가 지난주 타운원웨어 하고 나서 네. 생일이었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뭐 생일 파티 겸 파티 하면서 어떻게 생일 파티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생일 파티 제대로 못 하고 네. 그 생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생일날 네. 뭐 알아서 잘 놀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뭐 축하를 그 네. 제가 사실 네.
그 이번 생일이 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축하를 받는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좋았고 많은 네.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그리고 이 파티 도중에도 중간 중간에 네.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맞아. 누가 네. 누가 뭐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거 본 것 같아 나도. 네. 아 그리고 팀앤와이도 예스아이씨 매장에 맞아. 아이스크림 맞아. 케이크를 굳이 들고 왔어요. 그렇게 네. 그 바지를 왕창 내려입고 흰 옷을 입고 네. 케이크를 들고 와서 네. 또 되게 따뜻한 아이들이군이라고 네. 생각했고 에이펄 네. 마피아 친구들 따뜻한 친구들입니다. 네. 예스아이씨에서 축하드렸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호이님 감사합니다. 2,2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옆에 케이크 디테일이 있다. 네. 귀엽다. 고마워 고마워. 네. 하여튼 그 화제의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너 그러면 민호이가 생일 축하 2,200원 보내줬으니까 민호이 노래 진짜 한 마디만 불러줘. 그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아 그 방송 아닐 때 했잖아. 방송 아닐 때? 방송 아닐 때 민호이 노래 최근에 했잖아. 언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민호이 게스트 출연하면 제가 한 소절 해드리겠습니다. 딜? 아니? 딜. 네. 일단, 그, 비욘세의 음반은 그, 이 방송에서 약간 바로 잘릴 것 같아서 못했고, 네. 대신 이번 주에 나온 음반 중에 좀 진짜 미친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 도치라고, 네. 그 TD에서 새로 미는 이제, 네. 그 미래의 그, 미래 대중 음악, 힙합의 네. 아이콘. 네. She, Her, Black Beach라는 EP가 나왔는데 지금 뭐 뜨는 거는 하나도 없고 뭐 미래에 잘 될 것 같은 사람만 가지고 온. 아 근데 이 앨범이 이제 시작이야 네. 내가 봤을 때. 그 쓰자랑 같이 Persuasive라는 곡을 냈는데 많은 미디어에서 네. 올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여름이 다 끝났는데 ESC보이님도 도치 코첼라에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네. 간다 네, 얼마나 미래를 책임질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TDE의 민호이 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도치 앤 쓰자 펄세이스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뭐 이 곡 자체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뭐뭐 네. 뭐 미래를 책임질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아 근데 GSS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편집샵에서 나오면은 샤담 한번 해볼 것 같다고 근데 이 EP를 다 들어보시길 권장하는 게 앨범 제목도 She, Her, Black Beach 약간 이렇게 약간 네. 써져 있는데 네. 나쁜 말 아닌가요? 이 뮤지션의 여러 가지 모습이 곡마다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라서 네. 이 곡이 제일 네. 좀 되게 좀 가벼운 곡? 아 뉴진스의 어텐션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 곡이 제일 가벼운 곡이면은 앨범에 어떤 모습들이 간단히 있어요? 그냥 좀 막 매운맛, 더 매운맛, 개매운맛 뭐 다른 맛은 없어? 다 매운맛밖에 없어? 매운맛 곡들이 좀 차 있고 이 곡은 좀 달달한 느낌이에요. 어텐션 피믹스의 가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이런 뜻이죠. 누구한테 집중해라. 누구한테 그 겨냥한 곡인가요? 아니요, 그냥 뭐 겨냥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소수. 자신한테 하는 메시지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알겠습니다. 민호이님.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고장났니?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변신도 하네, 이제. 아, 그러네, 저런 것도 있네. 65,000원은 변신하는구나. 고맙습니다, 민호이. 민호이님. 네. 민호이님, 술 취하셨나? 민호이. 대박. 민호이 노래 하나 틀자. 네, 뭐. 네. 뭐 하나 틀까? 민호이 지금 오늘 비 오니까 비 오는 날씨에 뭐가 있을까? 비 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거. 일단은 저는 그 재규어 중사님과 함께한 그 노래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EP 있는 거 그 밑에요. 아니 그 중간에
옆으로 아니야 거기 거기 그 다음에 여기 왜 여기 애플 뮤직 잘 쓸 줄 모르네 소프트 퍼 네 오케이 네 민호이 피처링 저기요 중사 소프트 퍼 저는 이 타운의 미래가 네 이렇게 거액의 돈을 쏘시는 시청자분에게도 리액션을 안 한다는 걸 보고 나서 남의 나라의 음악을 가지고 미래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타운온에어 미래부터 아 잠깐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와 진짜. 제가 네 그 재용님 네 리액션으로 제로트 원하는데요 아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안 돼? 팔 이렇게 올리고 한쪽만 이렇게만 땡기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코카인 원하는데요. 아니 제가 중재를 좀 하자면 네. 재용이가 그렇게 독한 춤은 쳐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중간에 합이 볼 만한 댄스가 없을까요? 조금? 아 없으면 네. 뭐 말아야죠 뭐. 아 아직 재용이 오빠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내가 쳐도 재밌지도 않잖아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형 너무 많이 했지. 어 내가 재용이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아니 민호이님.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새 네. 이것저것 하면서 네 지내고 있어요. 네 너무 바쁘죠. 조금 바쁜데요. 네 또 타운 오네요 한번 가야죠. 네 나와 주세요. 저 나가면 제로투 쳐주시나요? 제로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 아 제로투는 그럼, 철 지났지. 그 저기 뭐야 코카인 안 쳐주시나요? 아 코카인은 제가 잘 몰라요. 아니면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웨이브만 어. 하시면 되고요. 코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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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코카인 아 역시 맵다 네. 매워 민호이 네 저희 민호이님 시청 감사드리고 네. 저희 그 재용이가 요렇게 한 이상 재용이가 아마 또 좀 찐 네. 리액션 준비할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좋은 소식으로 타운에 한번 나오시게 되면은 네. 한번 같이 한번 조져볼 계획을 한번 짜보면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겠네요. 네. 오 마이 갓. 그러면 이만 저는. 기분으로 네. 네, 좋은 밤 네. 보내시길 아,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와우. 네. 아니 사실 네. 이제 네. 그 좀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상 네. 재영이가 뭐 노래를 한 소절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나중에? 일단 생각해 보시고 네. 제가 하나 더 거들면은 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무슨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민준이 형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네. 요거 때문에 전화 드렸거든요. 염따? 전화 드렸는데 그 이렇게 근황 얘기하다가 뭐 타운온에어 뭐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형 안 그래도 재용이가 형 한번 더 모셔서 좀 뭐 음악 얘기 같은 거 좀 진지하게 재밌는 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야 걔는 막 이러면서 살짝 삑사리 나는 거 있잖아. 야 걔는 뭐 아직도 그런 거 하려 그러냐 이러면서 아우 나 나가면 아우 같이 얘기하면 아우 막 이러면서 야 지금이 2022년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냐고 좀 재밌는 거 좀 하라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이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 다 변해버렸어. 네. 변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재밌는 네. 건 있었거든. 네. 다음 마지막 신곡 소개인데요. 제 네. 지난 한 주 동안 차에서 제일 많이 들은 노래인데 네. 미니킹즈의 네. 미니킹즈 오랜만이네요. 그 몇 주 전에 앨범 네. 나온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네. 아이콘 IC라는 네. 그 앨범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 철구 언급 그만해주세요. 재준이 네. TV님.
요 듣겠습니다. 이 노래 중독되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Yeah, yo, yeah. 네, 이런 노래고요. 야, 좋지? 네가 응. 한 달 동안 틀었던 노래 중에 제일 좋다, 야. 아이고. 네. 이 좋은 얘긴지 나쁜 얘긴지 잘 모르겠다. 좋은 얘기죠. 레이블 소식 시작. 네. 지난주 재영이 생일이었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새 제가 생일 선물 큰 거 하나 해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어? 아 플스! 제가 요새 또 제가 또 필요한 사정이 좀 있어서 다음에 연말에 좋은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연말 기념으로 아 플스 5 네 나도 사고 싶어.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SIC 매장에서 그 저희 타운웨어 100회 특집 저 매장에서도 공개 방송하고 애프터 파티도 했는데 플스2 주셨습니다. 했는데 저희 그 진짜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와주시고 저희 그 애프터 파티 끝날 때까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그 마지막 공개 방송 저녁 때 할 때는 막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짠뜩 서가지고 그 저는 그 생각 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방송 보려고 서 계시는 분 맞나?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아닌가? 이 생각까지 그런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 순간이 네. 그 머릿속에 이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저도요. 그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해가지고 막 미래로 세계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이 아마 네.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다람쥐님 감사합니다. 네, 다람쥐님 네,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네. 정말 뜻깊은 하루였고, 뭐, 덥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그 더운 날씨에, 그 습한 날씨에 자리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고, 저희도 그래서 더 힘내서 네. 밤늦게까지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우정 포에버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 타운오네요. 또, 저희 이렇게 된 이상, 네.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해버린 이상, 저희가 또 200회, 300회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투 뭐예요? 저요? 네. 막 뭐 될까요? 막 이거 뭐야 그거? 이 말투는 어디서 온 거냐고 여쭤보신다면 저기 그 크림에서 진행하는 팝업 마이크라는 저희 그 유튜브 새로 채널이 생성돼서 저희가 거기 MC 맡았거든요. 시작했어요. 못 봤어요? 1화 올라갔는데? 아, 저는 이제 안 보는 이미지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네. 뭐 이제 의견 그 물어볼 때 네. 디플로 아 그럼 디플로 형님 저희 그 심사평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팝업 마이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 MC를 보고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찾아가요. 네. 어떤 그 어린 친구들 래퍼들의 집이나 작업실에 찾아가서 네. 랩을 막 해요 그 친구들이. 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딱 보고서 합격입니다 이러면은 슈프림 포스를 딱 줘. 크림에서 제공하는. 그러면은 그날 3명 뽑힐 수도 있고 4명 뽑힐 수도 있고 우리가 4-5 군데를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저녁에 크림 쇼룸에 딱 도착하면은 그 친구들이 와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 또 막 랩을 해. 거기서 이긴 사람은 스칸맥스 1을 줘. 한 그게 나는 왜 안 줘? 그게 한 40만원, 50만원 비싸면 뭐 70만원짜리인가? 뭐 여튼 그래 나도 줘. 아 70만원, 60만원에서 70만원짜리 그걸 줘. 거기 그 회에서 이긴 거잖아. 그럼 2회에도 이긴 사람 있잖아. 2회 이긴 사람도 스칸맥스를 줘. 그럼 1회에서 이긴 사람이 그날 와. 2회에서 이긴 사람을 붙어. 거기서 이기면 지난번에 이기신 분 있는데 그 300만원짜리 그 스카 조던 파란색 아 하이 그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1등 하시는 분은 끝에서 1등 하시는 분은 롤렉스. 잠깐만 예 엄마 아 네 아이 그 네네 비 안 와요? 아니 비 많이 오는데
네, 비 많이 오는데 피해는 없어요. 저희 집이랑 뭐 사무실이랑은. 네네. 네. 어, 근데 뭐 저희 사무실은 문제 없어요. 4층이고 이래서. 네. 네, 조심할게요. 네, 주무세요. 엄마 전화는 안 받을 수 없잖아. 여튼 그래가지고 그 파워 마이크 많이 봐주시고 그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홍보했듯이 8월 11일날 팀앤아이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팀앤아이랑 이제 손을 잡고 준비를 한지 좀 됐는데 팀앤아이들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그 박사들이 괴물을 키웠어. 키워가지고 막 애들이 막 치면서 나갈라 그래. 박사 죽이잖아. 막 나갈라 그래. 그래서 이제 푸는 거지. 8월 11일 날 빡 풀면은 막 쫙 하면서 나가는 거지. 오케이. 어. 그리고 바이. 네. 팀앤아이가 여기 계신 131분께만 비밀로 말씀드리면 팀앤아이 이번 싱글에 제가 피처링 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저랑 같이 나오고 뮤직비디오 진짜 재밌거든요. 감동이 있어. 그리고 저기 팀앤아이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일 팀앤아이가 후쿠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한대요. 아, 그 서서 작업하겠네. 네. 네 명이서 함께 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갈라다가 저는 포기했고 오늘 진이가 네버노 오리지널 버전으로 커브라이브 오픈했는데 그것도 많이 가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그 영상 보고 이거 라이브 한 거 맞아? 이럴 정도로 라이브를 잘해가지고 네 가서 너무 잘하네요. 너무 이뻐요.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멋있어요. 옷도 멋있고 스타일링 헤메 선생님 너무 대박이에요. 막 이러고 믹스 선생님 너무 대박이에요. 조명 선생님 너무 대박이에요. 진님 라이브 대박이에요. 이거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 날 요거 저희 그 나이스베이더에서 저희가 무슨 또 통신사 행사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재용, 윤우, 후코, 세아, 기린 이렇게 디제잉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 뭐 행사 내용 또 인스타 올리겠습니다. 금요일? 네. 네, 금요일. 그리고 8월 13일 토요일. 네. 제가 그 대전에 성심당 간다며. 대전에 갑니다. 성심당 간다며. 아니요. 다 소문 났던데. 대전은 정확히 대전은 아니고 천안 쪽에 떼제베 CC라고 골프 치러 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날 네. 저기 성심당에 가는데요. 아 맞아. 네, 그 성심당 갔다가 아, 대전에 안 들을 수도 있어 우리는. 대전 그 모티오 네. 모티오에서 플라스키 형이라고 말했으니까 네. 대전에 계신 분들 네 오시고 네 나이스웨더 신사전 맞습니다. 네 음악 틀러 가요. 음악 틀러 가요. 재용이는 네. 강화도 가신다고 혜니님이 네. 강화도 뭐 있죠? 강화도 왜 가요? 성심량 종류빵 진짜 많아지고 원래 빵 한 2천 가지 있지 않아? 원래 좀 많긴 해. 그리고 여러분 성심당 갈 일 있으면 너도 그렇고 성심당 뭐 빵도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 2층 가면은 돈가스랑 약간 경양식 그런 거 팔거든? 거기 가서 그 저기 뭐야 그거랑 팥빙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성심당 2층 가서 그렇게 돈가스랑 파스타를 많이 먹었어. 스파게티. 알았다. 그리고 8월 14일 일요일 여기 계신 143분께만 비밀로 말씀드리는데 신사 뮤직비디오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O믹스가 이번에 그 한강 쪽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비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거의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네. 봤는데 거의 물 위에 떠 있어요. 맞아 거기.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복구가 된다고 해도 거기가 좀 안전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에어믹스가 9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올라갔나요? 벌써 내용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주 월요일 BPA 네 BPA가 뭐야? BPA 제발 MZ세대 용어 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주 월요일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대한민국 8강 가자.
8월 16일 광복절 특집 타운온웨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광복절 특집의 게스트는 누구예요? 광복절 특집의 게스트는 이말년? 오, 이말년님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인가? 오늘 레이블 소식 대박이라고. 레이블 소식 네. 좀 그래도 거의 역대급으로 알찼네요. 지난주 치셨던 채팅을 못 봤어요. 죄송해요. 지난주 치셨던 뭐 DM으로 뭐 솔직히 광복절 게스트 아직 못 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병민 대 이병건 근래 타운온웨어 좀 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빨리 올리겠습니다. 아 침착맨 그냥 해본 소리예요. 신세아 초대해달라고. 신세아도 좋은 소식 있을 거라서 곧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타운온웨어 청취자 애칭 정해달라고. 염따? 타운온웨어니까 아 뭐뭐 이들 뭐 뭐뭐 니들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 타운온웨어 애청자 이름? 참고로 병민이 아 재중이 TV 병민이들 재중이 TV 시청자들 이름 뭐죠? 그 무슨 공주 막 이런 걸걸. 곤듀. 아 곤듀들. 맞아. 아 맞아 곤듀들. 맞아. 떠중이 떠중이랑 공모받아요. 애곤이 떠중이 진짜 심각하다 진짜. 애기 곤듀. 아. 저기서 그렇게 불러. 그 아. 저기 재중이 형 TV. 아까 여기 의견에 타운이니까 시민들, 타운이들, 공기들. 시민들 빡센데. 시민과 마피아. 어? 그러니까. 시민과 마피아. 803 빡그들. 빡그. 네. 시민 좋은데 나는. 시민들? 시민 여러분들. 어. 시민 여러분들이 할까? 네. 시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 시민이라고 네. 했습니다. 땅땅. 유 시민. 자 레이블 소식 끝났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네. 주인공 오늘의 게스트. 네. 민중기 그리고 제이슨 리. 네. 픽보이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네. 아니 네가 여기 앉는 게 낫지 않아? 네. 아, 뭐 그렇게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이 의자를 무거운 의자를 다 빼고 저 의자로 앉을까 다 같이? 그럼 의자 논란도 없죠. 아니 이게 자리 포지션 때문에 불편할 거고. 아. 아니 근데 뭐 의자 찾아오는 게 더 일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크로마키 껐습니다. 아, 벌써 네, 오늘 복장 논란 때문에. 네. 네. 아 제이슬리님 지난주부터 볼에 그 뭐냐고 어떤 컨셉이냐고. 아 이거 뭐 나가지고 네. 쬐어요. 귀엽네요. 네. 네. 다음 주쯤에는 뗄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네 아무튼 그 오늘 게스트 네. 세 분이나 오셨는데 다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조금만 더 빡빡하게 좀 자기 소개 해주시면은 인사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휴 너무. 네. 자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운온웨어. 벌써 2회차 네. 출연을 하게 된 민준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픽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 아시죠? 네. 오. 네. 오늘 그 준기 타운이라는 네. 곡이 나와서 이제 네. 101회 게스트로 모셨는데 그 이 노래 지금 제가 뭐 인스트루멘탈 깔긴 했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오자마자. 다운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네. 이제 발매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뭔가 친구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재밌게 놀고 마시고 네. 뭔가 뭐 어디를 여행을 떠날 때 들어도 뭔가 좋을 만한 같이 즐기자. 네.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을 만들고 싶었고요. 네. 그런 좀 무드를 많이 담은 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가운데 BY님이 휴가 나오셨냐고. 아니 BY 아니고 스윙스. 네. 스윙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윙스 스윙스입니다. 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만나서 진짜 반가워요. 고마워요. 네. 외모가 많이 변하셨네요. 네네 맞아요. 네. 스윙스님 저번 주에 진짜 스윙스 만났다고요. 맞아요. 그때 이건 안 했죠. 저번 주에 벽 하나 두고 네. 망설이시더라고요. 네. 할까 말까. 네. 아 픽보이 오늘 처음 함께하게 됐는데. 맞아요. 네.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함께하게 됐는지. 아니 여기 네.
그때 사실 놀러 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 제이슨 형이랑 작업하러 왔는데 네네. 형이 혹시 올래? 이거 네. 한번 촬영 네. 그래서 너무 좋다 네. 중계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네. 아 스윙스님 하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 근데 한번 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소문이 혹시 퍼져서 스윙스 형 귀까지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분들만 아시는 걸로 네. 여기 계신 지금 152분 시청하고 계신데 조장 스윙스님도 들어오셨네 영국에서도 네. 보고 한국말을 잘하죠 미쳤다 월드와이드야 트래비스 칸님도 휴가 나올 때 나오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저기 인다 라마니 라는 아까부터 피코이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I love you so much. 글로벌이네요. 네. 우크라이나 용병의 김정수님도 네. 네 지금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이슨 형님도 네. 네. 뭐 거의 최다 출연자 그쵸? 라인업에 있으신데 네. 오늘 또 이 노래에 그 색소폰으로 참여하셨잖아요. 네, 색소폰으로 네. 참여했고요. 네. 제가 이거 뮤비를 봤는데 또 제이슨 형의 존재감이 막 네. 그 팡팡. 네. 제가 이게 옷이 네. 그 비디오 때 맞아요, 뮤비 때 맞아요. 찍었던 네. 그 옷을 일부러 더운데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알아보시라고. 네, 그 뮤직비디오 많이 네. 봐주시고 아, 네. 같이 즐겨주시라고. 아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또 그 네. 타운온에어 SIC. 네. 저 애프터 파티 모데씨에서 아, 네. 또 완전히 분위기 완전 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좋아하네. 아, 저는 일단은 무조건 오로지 관객분들에 네. 의해서 저는 움직여요. 아, 끌려 나갔어요? 아니요, 관객을 위해서. 네, 관객에 의해서. 그렇지. 관객을 위해서. 관객에 의해서 에? 오. 관객을 위한 공연을 관객을 하거든요. 위한? 아. 네. 링컨. 네.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관객분들이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따라서 네. 제 공연의 결과가 나뉘어진다. 네. 좋았다면 저도 좋습니다.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그 공연을 제이슨 형이 맨 앞자리 서서 있다가 갑자기 내려서 멘붕이래. 아니 제이슨 형이 공연을 딱 하는데 재용이랑 저랑 SIC 사장님 세 분이랑 이렇게 다섯 명이 채팅방이 있어요. 근데 제이슨 형이 딱 내려가서 공연을 하는 순간 그 사장님 중에 한 명이 딱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 딱 봤는데 와 섹스폰 좆된다 이런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섹스폰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이슨 형한테 섹소폰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와 여튼 좆된다 이씨 막 이러면서 네 반가웠어요. 그날도 엄청 에너지틱하게 네. 완전 쏟아붓고 네. 활활 태우고 이제 저 거의 앞에서 뒤에까지 계속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 맨 뒤에서 끝나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네. 집에 가셨다고 하던데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네, 그날 어땠어요 형? 그 전체적인 분위기? 너무 좋았고 네. 개인적으로는 네. 아 중간에 하울링이 살짝 나서 네. 그게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뭐 저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객을 위한 네. 관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에이브람 리레. 네. 링컨 아니고 색소폰계 링컨. 네. 네 등극하셨고요. 네. 또 백인음악 흑인음악 다 하시니까. 네. 근데 저 그날 되게 좀 늦게 맞아. 둘이 네. 왔었는데 좀 이제 공연 끝나고 왔지. 네. 원래는 내가 완전 태우고 아 이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네. 왔어. 맞아요. 딱 엘리베이터에서 딱 형이랑 마주쳐. 그래서 더 있었어. 네. 더 있었어. 하고 이제 저는 그 공연을 못 본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좀 아쉬워하다가 근데 이제 디제잉도 너무 재밌고 해서 네. 저도 마감까지 찍고 맞아. 그러니까 왔어요. 계속 네. 같이 술 먹었던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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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요 노래 이제 제목 타운인데 네. 그 저기 에이폴 타운에 네. 또 네. 그 공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너무 불러주시면 감개무량하고 영광이고 아니 그 에이폴 타운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타운이라고 지은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되고요. 아 제가 또 그 가게를 또 하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미드타운. 이름이 예, 또 미드타운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래저래 네. 좀 뭔가 친구들이랑 좋은 그 공간에서 모이고 이러면은 네. 뭔가 그렇게 타운처럼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마침 또 이제 또 에이폴 타운도 생각이 나고 했는데
뭔가요? 네. 혹시 그래서 나도 같이 참여하게 된 건가? 아, 네. 아 뭔가 이게 근데 빌드업이 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 아닌데. 스타일. 어 근데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아, 형님도 도와주시고 네. 그 대희 형님한테도 좀 조언을 많이 구하고 했었는데. 그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제이슨 형이 그냥 약간 그냥 그 밴드 연주 안에 색소폰 소리가 조금 필요해서 세션 느낌으로 갔다가 형이 너무 멋있게 잘해주는 바람에 네. 결국에 와. 나중에는 뮤직비디오도 들어가고 맞아요. 피처링도 이거는 존재감이 너무 강하다 이래서 네. 어떠냐 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맞고 네. 아니, 처음에 이제 그 프로듀서 비캄이랑 얘기하다가 아, 이 노래 비캄님이 만드셨죠? 네. 비캄이랑 네. 얘기하다가 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아 뭔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딱 제이슨 형이 생각이 딱 나왔고 결국에 형이 딱 흔쾌히 또 허락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여기 이 딱 작업실에 와서 형이 맞아. 딱 이거 한번 그냥 스케치로 해봤는데 들어보실래요? 해서 들어봤는데 그냥 첫 소절에 이게 진짜 야마라고 하죠. 그 소름이 딱 돋으면서 와 너 바로 좋았다 됐다 하고 그래서 바로 우리 고기 먹으러 맞아요. 가잖아요. 금방 끝내고 고기 먹으러 아까 지나간 질문에 네. 에이플타운 얼굴 보고 뽑는데 미드타운도 얼굴 보고 뽑냐고 여쭤보시거든요. 아 저희는 그럼 종합적인 네 요소들을 보고 뽑죠. 네. 종합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얼굴이랑 네 얼굴이랑 이제 뭐 그냥 얼굴 그, 네. 뭐 이제 룩 어, 스타일 아, 그 외모 전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약간 네. 인성. 네.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어렵게 세 정도? 가지. 네. 세 가지 조합. 그럼 인성은 네. 스타일이랑 네. 얼굴은 네. 이제 뭐 처음에 조금 판가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인성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것도 네. 처음에 이제 딱 면접을 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제가 이거를 항상 장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느낌이 있다. 네, 한 10분 정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인지 뭔가 조금 느낌이 오는 경향이 그때 그 말했던 것 같은데? 사람 잘 본다고. 약간 아직 중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초짜네. 그러면 인성은 처음에 딱 눈빛 보면은 알 수 있지. 눈빛이 어쩌면 별로고 어쩌면 아 흐리멍텅한가 똘똘한가 반짝반짝거리냐 흐리멍텅하냐 삼백안 뭐 네 이런. 그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타운온에어 보러 오신 분들 중에는 눈빛이 흐리멍텅한 분은 못 봤어요. 진짜로 그 지난주에 모데시에서 공연해서 만났는데 다들 재기어 중상 닉네임으로 대화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전 누구입니다. 전 누구. 아 그리고 끝나고 저희는 모데시의 리허설이랑 세팅하러 막 가기 바빴는데 SIC 매장 앞에서 다 같이 막 웅성웅성 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 같이. 아 근데 일단 노래를 그 네. 한번 싹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운 민준기 네. 피처링 제이슨 리 스윙스 듣고 오겠습니다. 뽀뽀님 늦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또 노래 듣는 동안 해시선님이 산후조리원에서 노래 듣고 계시다고 본인이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듣는데 진짜 그 준기한테 처음 연락받았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가 너무 나는 즐거운 장면. 그게 언제예요? 오래됐어요? 그 언제지? 4월 그때 4월에 싱글 나왔었는데 네 4월 싱글 나오고 그 4월 말에서 5월 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그럼 제이슨 형은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즐겁게 보내셨네요. 네, 즐겁게 보냈고요. 네네네.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정말 좋은 기억이 남았던 작업이었어요. GSS님 감사합니다. 루프탑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한잔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제이슨이 오빠 노래로 태교하고 산후조리원 8일째라고 8일째 그것도 기박. 아 그리고 아까 그 말을 좀만 더 덧붙이자면 아까 이렇게 가볍게 연주로 참여했는데 네. 이렇게 뭐 피처링까지 네. 하게 됐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맨날 연주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내 분량이 확실히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처링으로 같이
네, 같이 텍스트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고마웠고 아, 고맙습니다. 아, 사실 아 근데 진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 이제 연주로 이제 부탁드렸는데 네네. 막상 이제 딱 와가지고 형님 그 색소폰 라인을 딱 들어왔는데 네. 와 이거는 사실 형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수준에 너무 캐리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작업한 거는 처음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임팩트가 너무 좋아서 네. 그 제이슨 리 형을 1절에 넣을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절에 일단 아, 노래 시작하자마자 나오니까 네, 인트로로 등장하시고 네. 어, 저는 연주하는 내내 최대한 그 중기의 목소리에 해가 되지 않도록 네. 빈 공간만을 노려서 연주를 아, 했습니다. 너무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윙스님? 네. 어,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았고 나 진짜 앞으로 더 달려갈 거예요. MMW님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MMW님. 친구들이죠 또. 네, 아 친구들이셔? 네, 그 또 DJ 크루 친구들이. 아, 진짜 이것 때문에 못했다니까요. 아, 찰리랑, 찰리랑 현민, 현민이랑.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요 노래도 그렇고 저번에 그 첫 느낌 네. 노래도 그렇고 저기 From All to Human 아, 친구들이랑 계속 아, 작업을 맞아요.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랑 계속 하고 있는 뭐 이유가 있어요? 어 일단은 처음에 이제 From All to Human 친구들 봤을 때 만났을 때 이제 통하는 좋아하는 네. 얘기들이 너무 아. 겹치는 게 많았었고. 네. 또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R&B를 되게 멋있게 하는 아, 밴드 친구들이라고 아. 생각했고 근데 이번에 이거 타운을 뭔가 이런 뭔가 컴퓨터보다는 뭔가 연주된 사운드를 조합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비카함이랑 아. 얘기하다가 좀 부탁을 했죠. 그런데 아. 그 친구들도 어 너무 좋다고 또 흔쾌히 해주셔서 진짜 이거 타운은 너무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 작업이 있어요. 뭐 형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지만 아 약간 울컥하는데 진짜 되게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은 울지마 좀 울려고 해요. 괜찮아 울지마 네. 어 진짜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흘리고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울 거면은 진짜 제대로 울어야지 요게 여기까지 가야지 왜 하필 지금 울어요. 네 아무튼 아니 From All to Human이 그 저도 뭐 작업도 한번 했었고 네. 작업도 계속 같이 하면 좋겠다 막 네. 얘기는 하는데 네. 지난번에 상구형 이제 콘서트 할 때 네. 아예 그 같이 만든 앨범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아예 통으로 라이브를 하는데 진짜 멋있었거든요. 어, 네. 멋있어요. 어 중기님 MBTI 뭐냐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네. TOWN 오 타운 디 박사 거. 어 나는 SAXY인데. 오 마이 갓. CUT. 저 CUT. 진짜 노잼이라고. 제 그럼 재용이는 뭔 거 같아요, 형? FUCK.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고마워요. 근데 MBTI보다는 이제 네. 저희는 BMI에 조금 네. 더 집착하는 편이라 가지고. 아, 전 네. 혈액형이요. 오. 오. 전 별자리. 오. BMI가 뭐예요? 아, 체지방 지수. 아. 체지방 지수 중요하죠. 아, 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네. BMI. 여러분들 지금 제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 중간에 한번 그 얘기 네, 한번 할까요? 네. 픽보이가 오늘 나오게 됐는데 네. 제가 참 오늘 조합이 재밌는 게 네, 네. 중기랑 작업한 한 것도 있지만 네. 픽보이랑 같이 작업한 것도 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네, 작업도 있었고 네. 어 이번 주 토요일 네. 네. 10시 반 네. KBS 맞아요 네. 리슨업이라는 프로 아시나요? 네. 그 거기에 이번 이 잠깐만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 토요일 10시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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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참 골프 치고 있을 텐데 야간 골프. 얘기하세요. 네. 네. 리슨업이라는 프로에서 픽보이가 요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좋은 곡으로 저도 함께 했으니까 맞아요. 네. 본방 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형이 방송을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진행이 역시 네. 아유, 진행자 아닙니다.
네, 옛날에 제이슨리 TV라고 네 그것도 운영했었고 어, 그건 요새 네. 어떻게 아 그거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하는 형형 형 이제 유튜브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때 네. 그 스태프분들이셔서 지금도 좀 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네. 네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 작업할 때 노래를 먼저 들어봤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 만들어요. 근데 노래 진짜 좋아요. 그래 저도 들어봤는데 사실 그 제이슨 형이 진짜 좋아할 만한 노래 스타일인 게 그쵸? 중간에 제이슨 형이 아 이거 중간에 얘기하면 아, 여기 계시는 163분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포 금지하시고 오늘 많이 들어온 이거 몇 명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유튜브에는 130 왔다 갔다 해 163명 여기 트위치에 또 보고 계시고 오 트위치 네. 제가 스포 조금 하면은 제이슨 형이 진짜 좋아할 타이밍에 네. 제이슨 형이 진짜 스포트라이트 혼자 딱 받는 맞아요. 부분에 형이 나와서 그냥 끼야악 하거든요. 맞아요. 무대를 꼭 보고 싶네요 저도. 그거에 좀 신경 썼어요. 궁금해요. 저도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서는 원래 그 과거에도 작업을 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어떤 계기로 또? 중기 뮤직비디오. 맞네. 또. 그날 친구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네, 맞아. 보니까 네. 아는 친구들도 네. 많이 나오고 네. 또 막 클럽에서 맨날 보던 애들 그쵸. 플러스 또 또 뭐 네. 많은 한 30명은 나오는 거 같아요. 누구 나왔었죠? 생각나시는 네. 분들만 여기서 픽보이, 제이슨리 또 한현민, 정한욱, 여연이는 스케줄상 못했고 장한나, 장한나 그리고 또 비캄, 뭐 수린이, 프롬홀트휴먼도 나오고, 프롬홀트휴먼 밴드 친구들 다 나오고 그리고 현수, 또 이삭이, 에이미, 조민호, 안아름 그리고 김책 그리고 DJ 우, DJ 찰리, 네. DJ 건호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한 분도 네. 빼먹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 베스트 친구들인데 네. 천예슬, 문주연, 뭐 서희, 생찬이 네. 문주연이 그 문주연인가? 그 문주연. 그 우리 학교 후배인데? 그 지금 연기하는. 맞아. 저희 그 저 모델 회사에 소속돼 있는 또 친구인데 진짜 너무. 저희 학교 미대 후배거든요. 학교 같이 다녔어요. 미대. 네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빼먹으면 전화 온다. 그렇죠. 그리고 승찬이, 대영이, 네. 그리고 수병이 안 나왔어. 걔 안 왔어.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수병이 안 왔고. 네. 그리고 군호 형, 용재 형, 영준이 형, 미래 뭐 네. 이제 된 거 같다. 네,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재용이랑 진짜 너무 많이 와. 재용이랑 이제 중기랑 또 동갑 아니에요? 친구 네. 아니에요? 이렇게 동갑이에요. 동갑지대. 재용이는 왜 안 갔어요? 뭐 연락을 뭐 어색해요, 둘이 좀 약간. 그 당시에는 약간 그 당시에 잘 몰랐구나. 안 좋은데 상황이어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 뒤로 사실 저번에 타운 온 에어 출연한 뒤로 클럽에서 네. 많이 만나가지고 부쩍 친해졌죠. 맞아요. 저도 사실 종규 형이 그 디네드 종규 형이 이 둘을 맨날 저한테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이 둘 꼭 만나라고. 근데 나도 보니까 만날 사람들은 만난다고 네. 만나더라고. 나도 형 이번에 근데 그러면 SES 바다 누나 만나셨어요?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 얘기 재밌는 얘기인데 되게 옛날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수민이가 수민이랑 클럽 더리들이 이제 초반에 준비할 때 오네 노래에 제가 피처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주변 분들이 수민이 잘 모를 때 제 친구들도 수민이 잘 모를 때 제가 이제 형이랑 주경이 들려주면서 저 SES 바다 누나 피처링 받았습니다 이러면 장난쳤어요. 근데 주경이가 막 나 때리면서 으아 씨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막 됐어 막 이러면서 그 노래를 막 클럽에서 틀 때마다 바다 SES 바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엄청 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데 이러면서 형한테도 들려줬다? 근데 형이 갑자기 와 자 만날 사람은 만나는구나 이러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요. 아 진짜로 아니 형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왜요? 이러니까는 아니 뭐 바다 누나랑 작업하면 나랑 같이 가지 막 이러길래 왜요? 이러니까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대. 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바다님이 SES 데뷔하셔가지고 활동하는 중간에도 쉬는 날이면 학교 와서 막 그 음악 동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음악. 오, 네. 멋있다. 음악과 피아노를 와서 네. 항상 치곤 하셨죠. 그래서 뭐 같이 뭐 그 같은 과 뭐 사람들이랑도 보고 막 이랬었다고. 와, 만날 사람 만나는구나 이래갖고 아 네 다음번에 꼭 같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발매하기 전까지 얘기 안 그대로 한 번도 못 봤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 한참 뒤에 한 1년 뒤에 밝혀졌죠. 주경이도 나중에 알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뭐 중기 비디오 찍는 날 이렇게 네. 만났는데 너무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픽보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런 뭔가 원래 알던 친구처럼 되게 좋았어요. 네. 그날 또 뭐 촬영장에서 뭐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있어요? 쉴 때도 계속 같이 놀고 얘기하고 뭐 피자도 먹고 일단 뭔가 그때 되게 재밌고 이것도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어쨌든 그때도 엄청 감동 모드였어. 친구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진짜 한 4,50명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다 같이 떼창을 했다. 맞아. 그 진짜 후렴구를 떼창을 했다는 원래 좀 떼창하는 게 들어가지 않았었어 비디오에? 네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뭔가 가편집 보내서 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어떻게 그거를 연출을 해야 될지가 되게 상상이 안 됐는데 앨범 진행 상황을 얘기하는 진짜로 무기 한 마리가 그거를 하는데 진짜 공연처럼 막 다 엄청 호응해주고 막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고 일단은 엄청 너무 미안했어요. 아 오이글리님도 오셨다고. 오이글리 왔어. 오이글리 누. 네. 그래서 만나요. 아무튼 좀 대기가 원래 좀 길잖아요. 원래 뮤직비디오가 아티스틱 욜로 아이올님이 이승희 형 이러는데요. 아시는 분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베이스, 첼로인가? 첼로 아니면 베이스? 아니면은 콘트라베이스인가 연주하시는 것 같은데. 반가워요. 첼로. 첼로.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죠. 그럼요. 만날 사람 만난다고. 만난다고. 네. 언제 갖고 만납시다. 네. 만만사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을 섭외해서 뮤비를 찍은 건 처음인 거 봐요. 네,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자체를 뭔가 제 노래를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는 아예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이제 뭔가 좀 그래도 노래가 이제 친구들이랑 좋은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즐겼으면 하는 내용의 이제 노래다 보니까 실제 내 친구들이 오면은 너무 와준다면 진짜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물어보고 막 디테일 해서 했는데 진짜 그날 한 전체 통틀어서 한 50명이 왔었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진짜. 친구들이 그렇게 다 와줘. 너무 좋은 사람, 좋았습니다. 좋은 공간, 좋은 음악. 승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음악, 좋은 만남. Just music. 아 세명이 형도 고생하셨다고 세명이 형이 찍어주셨죠? 세명이 형 뮤직비디오 감독님 이제 세명이 형이 또 이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뮤추얼이 엄청 많았죠. 아 그쵸. 그래서 소개시켜준 친구도 진짜 잘한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뮤추얼이 많은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신기하다 해서 아 에블린 덤님이 방탄소년 수가 함께 노래를 만든다고 만들어요라고 아 축하드립니다. 에블린 덤님 만드시는구나. 대박. 셀러브리티 재중이 TV님이 따라하시네요. 좋은 음악 이런 근데 그날 제가 봤을 때 좀 감동이긴 했던 게 준비가 약간 그때도 좀 눈물이 약간 고이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메이킴님이 최민식 성대모사 해달라는 최민식 성대모사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 메이킴님 그 분이신 거 구찌메인 구찌메인 차단해야 돼요. 지난주에 안 되죠. 터노대에서 대전 사람이라서 봤어요. 저희는 대전 사람 찾아왔어요. 오케이. 리얼 픽걸 아이디. 헬로우 리얼 픽걸 페이크네요. 자기 팬한테 페이크라고. 최민식 성대모사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잘해요. 진짜요? 오늘 다 보여줘야죠. 멍석을 다 깔아놓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시작! 시작! 하!
제가 영점을 잡고 왔어요. 영점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케이. 지금 뭐. 아 근데 어디 나온 최민 시리즈가 중요? 아 보통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 아, 클래식이죠. 클래식. 아. 범죄와의 전쟁 음악 그 음악 하나만 틀어주세요. 찾아볼까요? 지금 영점 영점 잡고 네. 계시고. 그 어디 뭐 어떤 씬? 아! 근데 이러다가 아, 안 아, 아, 아. 이러다가 안 똑같으면 어떻게? 아! 그럼 더 웃기지 뭐. 네. 어디서 찾아야 되지? 여기서 뭐 유튜브에 치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음원 사이트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OST 있는지는 못 봐가지고. 그 풍문으로. 아 있다 아, 있다 풍문으로 있다. 풍문으로 네네네. 아, 진짜? 나 해주세요. 살짝만 틀어주세요. 네, 깔아 드릴게요. 네. 자 가자. 시작. 가. 예. 그래 아이스타 에? 근데 그 실례지만 그 어디 찾십니까? 파는 데 내려갈 줄 알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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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잘한다. 아, 아 잘했어요. 너무 높네. 와 진짜 잘한다. 아 이게 제가 아니 막 민호이가 아, 6만 네. 5천 원 이거 쏘면서. 와. 이거 뭐지? 제로토 한번 쳐달라고 했는데 못하거든요. 못했거든요. 너무 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흑기사로 네 아, 오늘 그 리액션을 이제 원하셨던 여러분들이 요걸로 네. 이걸로 네. 아, 되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와 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아, 또 네. 개웃기네. 아 이게 그 예전에 클럽하우스 네. 한참 유행할 때 그걸 설명해 주려고요. 아, 메이킴님이 리액션 보고서 돈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렇게 세 분이 네. 그 성대모사방의 약간 네. 주축.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쪽은 아, 좀 약해가지고. 아니 너가 그거였어? 아 그 연이랑. 최민식이었어? 네. 최민식 쌤도 하고. 진짜? 최민식은 얘 말고도 또 있었어. 네. 아 그치 그치 한 분이 있었지. 아 진짜? 네. 그리고 걔 쟤 누구야? 몰랐네. 쟤 콕재즈도. 네. 콕재즈님도 최민식 여러 역할. 근데 그 방 한번 세게 휩쓸고 지나갔잖아. 네. 아 그 방 뉴스에 나왔었죠. 아 뉴스. 근데 한석규도 있어? 한석규도 있죠. 한석규 할 수 있어. 한석규 어디 한석규 나 한석규 너무 좋아해. 프리즌 그 그냥 그 뭐 하나 틀어줘 프리즌. 프리즌 없어? 프리즌은 네. 이제 근데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아 어떻게? 그 이경영 쌤도 있으셔야 돼요. 아 형 할 수 있어? 이경영? 원예반도 잘 있어? 못해. 이거 해주시면 아 원예반도 있어 어? 이렇게? 그럼 안 되겠다. 아 원예반도 있어? 감성교도소네. 이게 이제 네, 이경영 쌤. 아 나 지금 이게 한석규인 줄 알고 8917번 최이코. 너나 알지? 그만 아시죠? 여기까지. 오. 근데 이거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게 진짜 재밌는 게 진짜 잘한 게 안 비슷하다. 아니 이경영은 그렇다고 저도 한석규 씨가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서 바로 들어야지. 여기가 원래 진짜 긴장감이 맴도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게. 여기서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 한석규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 오시면 평소 네. 실력의 반만 아, 나와도 이거 생방이잖아요, 여러분. 저 방에 실력 안 된다면 저 소변 한 번만. 네네. 아, 아니 오늘 저 실력 안 된다면 아, 나 또 뭐 한 마디 하고 싶다고. 메이킴 님이 환불해 달라고. 미안합니다. 환불은 죄송한데 안 되거든요. 아. 딴 거 할 걸 그랬네요. 또 있어요? 아 원래는 네. 약간 그런 거 끝도 없이 나오네. 아 단어 아 원래 네. 대사가 정해져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좀 흥분해서 김장훈 아 김장훈 아리아 아, 보여달라고 아 저것도 전문인데 네. 아 김장훈 다들 던져주시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아리랑 아리랑인데 이제 보통 클라이막스가 노래가 진행이 되다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인트로 시작하자마자 네. 이제 3초 만에 나오는 그쵸 그런 네. 뭔가 네. 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거 아, 괜히 한다 그래. 아니 평소 실력이 50%만 나오니까 네. 어, 되게 여기가 다, 진짜 다 사선 같은 느낌이라서 아 근데 그러면은 네. 이거 노래를 좀 네. 틀어드려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그쵸 네
아, 김장훈의 아, 아,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아, 김장훈한 느낌 나. 아, 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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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훈! 지금까지 빈중이었습니다. 아, 야 이게 자리가 좀 괜찮았으면은 준기가 이걸 못해도 일어나서 발차기 한번 하면 끝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키는 김장훈 되거든. 옆방에서 애기 운대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리고 또 김장훈이 저희 다음에 꼭지점 댄스 한번 추죠. 네, 네, 라인 댄스. 네, 김장훈이 그리고 저희 그 문지현이랑 더불어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아. 아. 네. 아. 그래서 저희 학교 많이 나오네요. 학교 이름이 네. 그 경원대에서 가천대로 바뀔 때 학교에서 막 데모하고 이럴 때 김장훈 많이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 그래서 같이 동참하셨나요? 저요? 아니 동참 김장훈님. 아니 동참 안 했죠. 네. 네. 아 너무 개인기가 많네. 맞네. 재밌네. 오늘 네. 알차네요. 네. 여기 공간이 좀 더 넓고. 그랬으면은 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BGM도 이미 예를 들어 이거 한다 이러면 준비해서 딱딱딱 쏘고 하나도 사전에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갈고 닦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에 나올 때는 그것만 준비해주세요. 자료 음악 다 준비해둘 테니까 준비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한석규는 원래 더 잘하는 게 있는데 아 근데 오늘 많이 지금 대화 보기 떨고 있어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옆에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추석에 사실 거의 가족 오락반 했거든요. 아~ 올 추석도 저희가 뭔가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스윙스 제일 비슷하네. 스윙스 김래원도 엄청 잘해요. 어? 아 진짜? 어? 좀 닮았다. 해바라기. 얼굴 형이 좀 닮았다. 아 이거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욕하면 안 되잖아요. 아 해도 돼. 해도 돼. 예산대. 해도 돼. 너무 좋아해.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리 희주.. 잠 좀만 이따 할게요. 저랑 똑같아 똑같아. 씨바 새끼야. 오 비슷해. 새끼들아. 똑같아. 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왜요? 아니 여기 똑같아. 몇 분 보이신데 왜요? 저 꼭 해야 돼요 여기서? 하지만 노래 하나 듣고 싶다. 똑같아. 네. 잘하네. 그러니까. 아, 잘해요. 맞아요. 아니 제가 오늘 또 추천곡을 받았는데 네. 민준기 군한테 두 개 받았어요. 네. 두 개 중에 어떤 거 틀까요? 저는 네. 오늘 앞에 이제 팝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네. 두 번째 네. 곡이 Five? 네. 이 노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곡은 네. 원래 진짜로 그냥 많이 듣는 최근에 진짜 많이 듣는 곡인데 또 사실 비카미 프로듀싱한 곡인데 이런 게 있네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이라는 또 한국 뮤지션 분의 곡인데 계속 거의 매일 데일리로 듣고 있는 곡이라서 그럼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브라운의 바이브 고품격 네. 음악 방석 음악 방석이야 고품격 음악 방석 네 민준기 군의 추천곡 브라운의 바이브 네. 아, 이 노래도 비캄님이 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비캄님의 그 작업물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뭔가 그 비캄이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을 하긴 하는데 본인도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이런 R&B나 소울 음악이어서 뭔가 그런 게 저랑도 제일 잘 맞아서 이제 작업을 첫 느낌이랑 지금 타운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과연 보근이가 만든 곡은 뭘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듣는데 제 취향인 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듣게 된 거예요. 저랑도 한번 작업 한번 하세요. 아 너무 좋죠. 왜 항상 도망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냥 또 바쁘신데 저도 락앤 발라드 잘합니다. 락앤 발라드 너무 좋죠. 네, 네 또 그 저기 네, 어덜트 데이팅 저거 맨날 요새 자주 들어와서 안 돼요. 네. 어덜트 데이팅은 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네, 클럽 가서 여기서는 안 되네.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네. 클럽 가서 많이 하시나 봐요. 빠끄네. 난 아예 저게 뭔지 몰라요. 저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네, 빠끄. 네, 저기 지금 4월에 싱글을 내고 네. 지금 이제 8월 첫 주에 싱글을 내고 네.
네 달 만에 냈는데 또 올해 또 뭐 이런 계획 같은 거 네 일단 지금 10월 달에 네. 또 가을에 어울릴 만한 곡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연말에 사실 계획이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곡은 지금 한 좀 많이 쌓아놓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잘 예, 작업해서 멋지게 낼지 고민을 하고 오늘 옷을 진짜 멋있게 입고 왔어. 그러니까 원래 항상 멋있게 입고 와요. 지금 바깥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러네. 도두까지 다 챙겨 다 챙겨 입고 와가지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좋은 자리 오는데 이제 네. 뭐 제이슨 형이 사람 볼 때 딱 난 신발부터 봐 이렇게 하시는데 역시 잘 닦고 입고 아니 아니 다 좋아 다 좋아요. 좋은 거 신고 왔네. This is never dead. 감사합니다. 지금도 비가 오나요 바깥에? 지금 방금 전에 나갔다 왔잖아. 아, 비 얼마나 오는 거? 저 좀 급해가지고 바로 뛰어가느라고. 아, 비가 오는지도. 네. 많이 급했나? 비는 딴 데서 왔죠. 네. 아 부산은 괜찮다고 지금.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 비 피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서울은. 어디야?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 많이 올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비구름이 내려가나? 충청 쪽으로 내려간다고 들었어. 아, 안 되는데. 이거 주말엔 괜찮겠죠? 네. 저 슈가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는 계속 다니는 거. 이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Every Dub.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대전은 비 한 방울도 안 온대요. 아니, 토요일 날 괜찮나 몰라. 민중이님 오늘 이 방에서 그 미드나웃 만약에 좀 해주세요 만약에 만약에 네. 미드타운에서 네. 지금 이제 그 개편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만뒀어 다들 네네네네.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가시고 이제 아 미드타운 좀 아, 인테리어도 좀 이제 바꾸고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나가고 새로 뽑아야 되니까 좀 개편해야겠다 면접 좀 봐야겠다. 진짜 멋있게 해놨어. 근데 이 네 명이 네. 딱 면접을 보러 온 거야. 근데 이제 나이도 모르고 이제 이름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상태로만 오늘 이기 상태로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은 두 명 뽑아야 돼. 이거 약간 난 상두독이 거의 없는 스타일 아니야? 아, 저희가 일단 저희가 상태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저 가까이서 안 보이니까 초미니 바지 초미니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반바지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나이키. 지금 그리고 소개한 건가요? 네, 디네댓 요 크록스 신었고 미쳤다. 시애틀 저지에다가 네, 짧은 거고 네 디네댓 목걸이 그리고 가방이잖아. 타운오네어 키링이랑 요 디네댓 키링 그리고 그 멋있는 안경. 안경. 크로마츠 그리고 디네댓 시계.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억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오베이 반바지. 아, 오베이. This is never dead. 와우. 그리고 이거 타운 오네요 10주년. 예. 아, 10주년 이거 100회. 100주년 타운 오네요 100회. 네네. 그리고 케빈 클레인 이렇게. 와우. 근데 이거는 진짜 오늘 입으려고 진짜로 비닐에서 오늘 뜯었어요. 아. 오늘 면접 보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귀걸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귀걸이는 그 예쁜 그 무슨 고양이죠? 어? 뭐라고요? 무슨 고양이죠? 나쁜 고양이. 고모 고양이? 어제 또 고양이의 고양이의 날이었죠? 못된 고양이의 날 샀고요. 아, 세계 고양이의 날. 네네. 그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뭐 스타일은 다 아실 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좀 좀 여기 아, 저는 일단 네. 저기 뭐야 거기 옛날 그 저 네. 무신사 스타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이번에 그 스투시에서 새로 나온 건데 네. 신상. 네. 그 중기 비디오 찍을 때 통화를 했어요. 나 뭐 입어야 될까 했더니 화려 티 아 좀 밝은 거. 형 오늘 형 오늘은 저희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미드타운에 면접 온 거예요. 맞다. 네. 아 저는 뭐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색깔. 네네. 맞췄죠? 오아 신발이랑 아, 네. 여기랑 또 이거랑 네네. 또 이렇게. 오 위아래로 딱 네. 나이키. 양말에 요 줄 포인트가 있는 거 같은 게 뭐죠? 아 이거는 그냥 그.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 네. 바지는 어떤 제품인지 너무 궁금한데 여쭤봐도 바지는 될까요? 네, 그럼요. 바지는 네네. 그 엑스트라오디너리에서 새로 나온 청 반바지입니다. 네네네. 네. 대박. 그러면 요 귀걸이랑 네. 요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아, 저 이 밴드는 특별히 네. 뽀로로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귀걸이는 저도 인터넷에서 산 것 같아요. 아~ 네. 네. 목걸이는 뭐죠? 저 이거는 그 저 색소폰 연주할 때 항상 필요한 건데 제가 일하다가 네, 아~ 일하다가 아~ 언제든지 아, 듣고 싶으면 제가 아, 색소폰 아~ 대박이다 이게 재밌네요 네. 준비돼 있는 와 준비돼 네. 있는 그럼 마지막 재홍 씨 면접 보러 오셨는데 오늘 그 미드타운 또 패션 중요시에서 어떤 제품들 착용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면접 저는 디네드 네 이 금요일날 발매되는 오, 네. 오, 아직 미발매 나온 티 네네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 바지는? 바지는 먼저 바지가 제가 네. 좋아하는 마하리시라고 네. 네. 마하리시 거북이가 나와요 오, 그래서 뭐 fuck 어쩌고 써있고 약간 네. 군용 스타일로 거북이도 등이 이제 그 철모 대신. 근데 이 바지는 한국에서 안 파는 철모를, 바지인데 철모를 찍고 해야 되는 네. 바지인데? 다 찍고죠 네. 와 바지, 바지, 아니 신발 좀 설명해 주세요 신발은, 네. 신발은 에어포스 1이고 네. 네. 에어포스 1인데 그냥 에어포스 1 아니고 주세요, 제발. 그냥 에어포스 1 아니거든요? 네. 네. 뭐죠? 네. ACW 와 골드월 네. 목걸이랑 시계가 너무 눈이 부시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네. 금목걸이고 네. 오 시계고. 아, 와. 그러면 이제 이제 선택의 시간인데 네. 선택하시기 전에 네. 사장님의 오늘 패션 포인트 너무 아.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제가 오늘 입은 착장은 아, 멋있어 네. 오늘. 협찬 오늘. 협찬? 어 아니요 아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네. 길티 파티스 마크 마리아 자켓과 네. 이거는 얼마 전에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네네. 어 모양이 너무 이뻐서 샀는데. 네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약간 교회 수련회 티셔츠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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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3년도 네. 3월에 네. 네. 지저스 파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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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입고 왔고요. 네. 네. 가지는 네. 얼마 전에 웍스아웃에서 산 이집트였나? 어, 여기. 네, 요런. 네. 로고가 귀엽네요. 네, 아주 귀여워. 바지 여기 뒷주머니가 포인트예요, 이게. 네, 여기에 마스크도 이렇게. 아, 마스크를 넣을 수 네. 있는 바지에. 근데 또 대박이네. 여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오! 팬거칩처럼 네, 이랬다가 그리고 맞아요. 요 네. 네. 아, 벨트가 네. 카라트. 네. 오, 씨. 오, 씨엣. 카라트. 구두 한번 살짝만 보여 주실 수 있어요? 구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참 사연이 있는 구두인데요. 어? 어? 눈물 없인 볼 수 있고요. 네네네. 아 네. 다행이다. 네. 첫사랑. 아 요 구두는 네. 제가 그 뉴욕에서 네. 활동을 할 때 네. 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산 그 아 이 좀 멋있는 신발이 날 멋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아까 그래서 아~ 나랑 같은 생각이네. 네. 뉴욕의 네. 좋은 그 이나라는 빈티지 샵에서 네. 구입한. 네. 저도 멋있는 것만 보려고 네. 일부러 멋있는 안경 꼈거든요. 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안경 네. 설명 아까 안 해주시지 않았나요? 아, 했어요. 근데 어쩌다 이번에 크로마츠 네. 안경을 또 다 크로마츠. 이렇게. 네네. 아니 제가. 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되죠. 네. How did you get glass? 아니 뭐 돈 주고 샀죠 그냥. 아 진짜요? 네. 대박. 와. 샀습니다. 네. 와. 저도 크로마츠. 네. 어 어쩐지. 우정 반지. 아 우정 반지 누구랑? 그리고 서경덕 김도진이라는 친구. 아 난 또 여기 뭐 호주에서 꺼내길래 자기가 했다고. 어, 시계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시계 같은 경우는 네네. 너무 눈이 부시는데 네네. 이거는 애플에서 나온 네. 애플 정품 팔찌예요? 네, 이거? 정품입니다. 샤오미 아니고요. 어허. 애플 네네. 오. 애플워치 SE 아, 요거 네. 약간 일부러 요거 전자시계로 안 해놓고 서브마린처럼 이렇게 아, 맞습니다. 아, 진짜? 네. 착시를 노린 거죠. 네네. 애플. 그러면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는데요. 네. 네. 두 명의 그 미드타운 일할 분을 구해야 되는데 네네네. 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하,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네. 저는 그 원리 원칙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아, 와. 아 마지막 자세가 아. 저희가 그 복장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네네. 반팔, 반바지, 슬리퍼. 아 반팔, 반바지, 크록스.
됩니다. 됐는데 됐는데 이 중에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되는 거는 지향한다. 이런 뭐 디테일하다. 네, 그런 뭔가 일단 그러면은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는 긴팔을 하나 입던가, 네, 긴팔을 입던가 뭐 좀 그래도 우리 둘 다 근데 난 반팔이 아니라 저지인데 와 아 그러면 야구 저지인데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팔이 긴 건 아니잖아. 아 굉장히 철학적이시네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오늘은 안타깝지만 우리 재용 군과 네 이스니 형을 아 네. 근데 이 바뀌어야 돼요.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아, 생각하는 그렇죠. 게. 근데 많이 그래도 오픈돼 있는. 네. 아 이렇게 입는 사람도 일을 잘하고 네네. 그 커스터머한테 맞나요? 그 스윙스님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고객한테 아, 잘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자 조만간 또 미팅 가서 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번. 저도요. 손님으로서 네. 가게 평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저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삭이라는 친구가. 네. 그 저희 가게 또 일하는 친구, 아, DJ 하는 친구인데 네네.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 현 근무자로서 네. 픽보이 형 합격이라고. 맞아요. 근데 맛있어요. 미유탕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 치킨 그거 맛있다. 제가 볼 때도 픽보이 이렇게 근무하면 저 탈락이긴 해요. 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그런 맛이 네네. 있잖아요. 딱 이런데 와 초사람은 되게 매력 있다. 아. 왜 어떤 면에서? 다리가 훤히 들어가 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미나 초미니 바지, 초미니 바지. 쟤는 뭐 보이는 게 다가 아, 아니다. 자신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죠? 고개를 숙이겠어.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아 CK 팬티가 아 그죠. 전 원래 네. 바지를 좀 사실 내려 입어요. 아. 근데 아, 오늘은 좀 추워가지고 완전 스타일. 완전 LA 스타일이죠. 맞아 완전 LA 스타일. 추워서 치켜 올. LA 살다 오셨어요? 완전 LA 스타일.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잖아. 네. 오래 살아. LA에 한 maybe 한 달? 저보다 오래 살았네요. 네네네. 근데 뭐 한국이 더 좋아요. 아 근데 같이 밥 먹었는데 뭐 고수 이런 거 다 아, 좋아하고 아, 완전 그 LA 스타일. 오. 저는 쌀국수 먹으면 면보다 고수가 더 많아요. 오. 나 고수 다발로 사 먹는다. 네네네 오.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핑보이님 바지 좀 내려달라고. 어 지금 무슨 뜻이죠 저게? 뭐가 보였나요 혹시? 아, 불편함을 자극했나봐요. 네. 아 바지 내려달라는 게 네. 이게 보이기 싫어 내려달라는 거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달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코카인. 네, 아, 안 됩니다. 오늘 네, 그 춤은 네. 전 못 춰요. 그 춤은 어, 만약에 시청자 중에 메이킴님이 네. 어, 뭐 재용님, 기린님 지금 타운온에요. 제가 30만 원 입금할 테니까 여기 할 테니까 구매할 테니까 20만 원 직접 현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코카인 댄스 쳐주십시오. 이러면 오.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그러면 오늘 그러면 오늘 제 일당이 20만 원인가요? 아니죠. 오늘 출연료까지 해서 30만 원 되겠습니다. 오. 집에 안 걸어가면 되겠다. 저는 그냥 하죠. 장난이고요, 아, 장난이고요. 사실 저는 네. 좀 자존심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네. 아, 네. 그 수고하셨는데 피로가 다 날라가. 출연 정중구님 저희 출연료 있죠. 출연료가 네. 있었나요? 네, 출연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정의 네. 출연료가 네. 있고요. 어, 이 자존심 있는 픽보이의 또 추천곡을 받아봤는데. 저는 하냐고요? 저는 하죠. 그냥 저는. 에이플타운 뮤지션 노래를 또 추천해서. 아, 맞아요. 에이플타운. 재규어 중사의 엄청난 팬이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중에서 SNS에도 네. 이 노래 올리고 네. 이렇게 올렸는데 네. 이 노래는 네. 가사도 너무 좋고 네. 엄청 좋더라고요.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Bad Boy Anthem. Bad Boy. 이게 처음에 욕이야? 본격 그 나쁜 놈 노래. 픽보이의 추천곡 재규어 중사의 Bad Boy Anthem. 봤습니다. 3조리 원해서. 네. 좋다. 아 좋아. 가상 남친이라뇨 하시는데. 아 오늘 사실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랑 제이슨 형 픽보이를
불러서 어떤 또 특별한 자리를 만들까 하다가 뭐 전화 데이트도 너무 좋지만 네. 어 제가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라이브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그 뮤비처럼 전체 이제 밴드 셋으로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제이슨 형이 색소폰을 여기서 라이브로 할 수 있다면 지금 할까요?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저 네. 바로 돼요. 바로. 네네. 저는 뭐 해야 하죠? 네. 랩 함께 랩 파트 네. 해주면 돼요. 저는 이 곡 랩을 잘 모릅니다. 프리스타일. 근데 프리스타일. 근데 진짜 네. 프리스타일로 할게요. 네. 완전 XXL처럼. 네네. 와. 네. 준비된 남자 너무 멋있어. 오늘 몇 곡이 준비되어있죠? 한 곡이죠 한 곡. 여기 뭐 네. 좀 네. 어떤 마이크가 저기죠? 예. 이거 제가 형 곡 할 때 이렇게 잡아드리면 되죠? 시옷 진짜 요 라인에 이게 제이슨 형 이게 준비 네, 네. 그 발표된 신곡 타운을 이제 라이브로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형 감사해요. 아니 너무 잘 들었어. 아, 오늘 랩이 대박이었어. 와. 아니, 이거 16마디인가요? 어, 16마디입니다. 16마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와, 진짜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각오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아, 네. 아, 메시지가 정확하네요. 아, 저는 메시지는 정통이. 아, 어떻게 들으셨을지 진짜 궁금하다. 아, 우크라이나 영병 김정수님의 색소폰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 와, 뭐 교본 한번 오랜만에. 아, 저 네. 교본이요? 그. 네. 다 품절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없나요? 가끔 발견하시더라고요. 아. 네, 교본 문고에. 네. 제이슨리. 네. 쉽게 배우는 색소폰. 네. 치시면은 네, 서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어. 네. 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이거 근데, 제가 되게 급하게 부탁드렸는데도 아유. 이거 근데 엄청 역시 네. 끝나고 나니까 랩밖에 남지가 않네요. 네. 준비. 아, 강했어요. 준비하고 네. 또 각오하고. 저도 네. 오늘 처음 이 비트를 들었는데 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가사가. 처음 들었어요. 프리스타일 잘하시네. 네, 확실히 아무래도 힙합이 또. 여러분 또 그 저기 뭐야 제이슨의 쉽게 배우는 색소폰 교본이 교본고에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아 인터넷에서도 네네네네 혹시 네. 찾을 수 없으면 저도 알라딘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알라딘에도 나오니까 아니 여기 카메라로 아, 이 책이에요 이 책. 계단 위에 앉아 계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뉴욕인가요? 아 저 뉴욕이에요. 뉴욕. 네. 뉴욕. 저 저기가 네네. 그 NYU 옆에 네. 그 건물 옆에였는데 블루노트 재즈 클럽. 아, 블루노트. 거기 한번 이렇게 싹 네. 돌고 와가지고 파란 공차. 네. 네. 아. 찍은 사진으로 표지를 하게 됐습니다. 블루노트. 용병 김정수님 그렇게 배우시면 입문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책 사시면. 일단 저만큼 무조건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다음어식 사보죠. 단 색소폰 있을 시? 네. 네. 아 실제로 저한테 그 레슨 그 문의가 되게 많이 오는데 악기가 없는 채로 문의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악기로 부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네. 뭐 악기가 정말 10만 원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그러면은 네. 또 혹시 그 뭐 이제 꼭 배우는 거 아니더라도 네. 그 색소폰 연주자 제이슨 리에 대해서 더 알려면은 네. 색소폰 기본 정보 정도는 알면 좋겠거든요. 아, 좋아요. 네. 그럼 가격대 좀 어떻게 일단 색소폰 있을까요? 가격대는 아, 갑자기 아니 팔이 꽈지네. 네. 색소폰 가격대는 굉장히 다양해요. 네. 50만원부터 네네. 뭐 1000만원까지 그 넘는 것도 있고 제일 네. 싼 것 뭐 예를 들어서 연습만 하려고 해도 제일 싼 게 50만원 정도? 저는 50만원 정도의 악기대를 추천합니다. 네. 더 싼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싼 것도 있어요. 아. 30만원, 20만원 대도 있는데 50만원짜리 그때 금액대 악기 불어봤는데 오, 꽤 좋았고 어디서 샀어? 그랬는데 쿠팡이요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쿠팡 좋은 악기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트래비스 스캇이. 네. 와 트래비스 스캇 나왔다. 네. 네. 지금 영국 투어 하고 있나 이런데. 네네. 네.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보다니 네. 네. 감개무량하고요. 아 근데 네. 중기 라이브가 네. 확실히 저는 되게 고음을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아,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새로웠어요. 땀 이렇게 네. 흘리고 네, 아유, 열창하셨네요. 열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창해가지고 네. 다 픽보이한테 뭐라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이제 네. 이 노래는 힙합입니다. 힙합이고 저는 약간 힙합 얘기하면은 눈 흰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모자 쓴 거예요. 아, 눈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 고문 제주가 부리고 고문 제주가 부린다고? 제주는 고문 아, 제주는 고 근데 이게 거의 네네. 첫 번째 라이브인가요? 아, 우리 첫 번째 아, 첫 번째죠, 그죠? 네, 형이랑 같이 하는 건 첫 번째.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100일이라는 것도 난 너무 네. 의미 있는 거 같아요. 네. 아니, 요거, 요 노래 또 그 기회 있으면 많이 공연하면 좋을 텐데 에이폴타운 파티나 이럴 때 한번 꼭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하자, 뭐 있을 때 하자. 아, 저를 왜 물어보세요? 아니, 너도 하자. 핏보이도 시간 같이 빼야 돼. 이렇게 셋이 그냥 우리 팀이에요. 우리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아니, 오늘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이런 추억 네. 쌓았으니까 네. 200회 때는 꼭 이 라이브를 똑같이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아, 좋아요. 그때 윤갈치 정장 입고 오겠습니다. 너무 멋있겠다. 그거, 턱시도 입고 올게요. 네. 좋네요. 아,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진짜? 뭐 세 분 그래도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올해가 이제 한 네 달 그래,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기는 또 뭐 네. 10월이나 이렇게 연말 계획 얘기했는데 네. 또 제이슨 형 그리고 픽보이도 아, 네. 먼저 있으면. 오늘 또 네. 아, 처음 타운홈에 방문하셨어요. 처음인데도 네. 너무 오늘 뭐 이렇게 긴장도 안 하고 이렇게 네. 너무, 너무 재밌게 자락이야? 너무 재밌게 하고 가고요. 네. 저는 이제 에이, 마지막은 또 이, 어떤 거 그분 오셔야죠. 어떤 아 이거 제 톤으로 오늘 방송을 20%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다 스윙스형 톤으로 했기 때문에 네. 20%는 이제 제 톤으로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저는 공연을 좀 파티 이런 걸 많이 할 생각이에요. 해외에서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이라서 뭐 국내 국외든 혹시 봐주시면 네.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 네. 즐겁게 즐겨주시는 게 저한테는 최고니까요. 또 저희 알려주시면 저희 레이블 소식이나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 소식 할 때 이렇게 파티 큰 거 있으면 알려드리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슨 형 앞으로 뭐 재밌는 거 많이 할게요. 저희. 네, 네. 제이슨 형은 또 못해. 아 저는 사실 요즘에 조금 네. 주춤했어요. 네. 그랬고 연주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머리에서 정말 놀랄만한 앨범 컨셉이 생각나서 만들고 있고요. 근데 타이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살짝 받고 있고 왜냐면 너무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 나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앨범의 구상이나 뭐 형태 뭐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타이틀로 할 만하다라는 곡이 나오면 곧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네. 공개도 하고 네. 또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네, 요즘 저희 포커스는 새 앨범 준비입니다. 네. 아. 혹시 앨범이 나올 때 여기서도 이렇게 괜찮으시면 초대를 부탁드려서 그럼요. 네, 저희 앨범 나오는 네. 분들 위주로 초대를 네. 많이 해요. 성공개 네. 이런 데 성공개하면 너무 재밌을 성공개도 네. 하고 저희 보통 뭐 최초 공개라고 해서 네. 뭐 예를 들어 준기가 노래를 미리 들어봐 하면 제가 들어보고 너무 좋으면 이제 연락해서 아 이거 먼저 공개하고 싶은데 해도 돼? 이렇게 좋네요. 많이 틀어드리기도 하고 뭐 타이밍이 맞으면 딱 발표하고 게스트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 많이 하거든요. 열기가 뜨겁다. 네. 알려주시고 라이브 하고 나니까 막 꾸는구나. 선공개 그리고 비공개 트랙 같은 비공개 트랙 스케치 트랙으로. 했는데 아직 뭐 네. 이런 것들 안 나온 그렇죠. 것들 아니면 뭐 다른 버전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 또 최초 공개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 101회 맞이해서 또 신곡 나온 중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끼리만의 비밀 네. 비밀 네. 제이슨 형 그리고 픽보이 불러봤는데 뭐 또 보내주시게요? 마지막에 네. 저희 또 며칠 뒤에 발매할 최초 공개 노래를 누구 거예요? 그 벌스 전에 후렴 나오거든요. 후렴까지만 들으면서 엔딩 하죠. 이렇게 끝나요? 오늘 이렇게 끝나? 아쉽다. 뭐 하나 하지. 아니요. 네. 아쉬웠어. 넥스트 에피소드 한번 아쉬웠어. 네. 아쉽지만 네. 또 네. 또 다른 날 또 좋아요. 네네. 네. 뵙도록 하고. 오늘의 최초 공개할 곡은 이거 제목 읽어도 되나요? 네, 여기 141분께만 네.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레이블 소식 때 말씀해주신 그 팀 NY 네. 네, 신곡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In the House 네.
피처링 퍼프 데이. 오. 1절 나오기 전에 후렴만까지만 가겠습니다. 아, 그, 네. 그러면 몇 초 아니네? 맞습니다. 아, 몇 초예요? 다시 또 찾아봐야 되네.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제가 또 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 있거든요. 연달아 네. 연달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n the house. 여러분 비 조심하세요. 네, 비 네. 조심하세요. 네. 정말로. 네. 또 비가 진짜 주말에 저희도 어렵게 왔어요. 맞아요. 비 조심하세요. 잘 들어가겠습니다. 40초. 40초 듣고 네네. 제가 또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준기, 픽보이, 제이슨 리, 기술의 엔진자, 진행의 퍼프데이, 저는 DJ 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